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다하는 황현의 PD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자, 요즘 TV에 보는 광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먼저 저희 같은 개그맨도 찍기 힘든 이 CF를 갈매기가 찍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그 내용에 있었는데요.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참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냥 들어갑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은 고릅니다. 그냥 나오면 됩니다. 갈매기에게 도둑질을 알려줍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요정 김연아 선수의 CF에서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했는데요. 자, 김연아 씨의 우승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발일까요? 우유일까요? 빵일까요? 싱싱 불어대는 에어컨 바람일까요?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게... 김연아 선수가 이런 제품을 써서 우승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피나는 노력 때문에 우승한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렇죠. 예.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태희의 V라인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뭐 수염차일까요? 아니면 그냥 화장품일까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비결이라고... 굳이 따지면 엄마 아빠 아닙니까? 비결은. 그래, 네? 그렇죠. 뭐 이런 거 좀 마셨다고, 이런 무슨 수염차 네. 마셨다고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 뭐 이거 한번 드세요. V라인 됩니까? 한번 마셔보세요. 뭐예요? 마셔보세요. 아유, 뭡니까? 황현희 수염차. 에휴. 됐습니다. 아니, 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과연 V라인이 되면 예뻐지는 걸까요? 전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제 얼굴을 직접 V라인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어떤가 예쁜가요? 네,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로써 소비자함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곳곳에 있는 이 안내 문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고발이 있어서 역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자, 유민상 씨,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노약자석과 일반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니, 뭘 무슨 뜻이에요? 노약자석은 노약자 안 되고 네네. 일반인석은 일반인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렇다면 노약자는 예. 일반인들은 이런 좋은 데 갖고 노약자는 예. 구석에 앉아라.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네? 그렇게 합니까? 아, 이게 넓은 데 좋은 자리는 젊은 놈들 앉고 노인들은 구석에 앉아라 이거 아닙니까? 이쁜 여자들은 있어. 여기 앉는데 예? 할아버지들 이쁜 여자 옆에 앉고 싶어 권리가 있어요. 아, 뭐 할아버지인데 누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아유, 자랑이 됐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극장 같은 곳에 가보면 떡하니 음식을 반입금지라고 알림글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들이 파는 이 팝콘과 콜라는 반입이 허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예, 이게 그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신데 그게 정확하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예, 그 저희가 그 팝콘 이런 거 파는 것도 네네. 장사입니다. 저희가 음식 장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 돈가스 싸들고 오면 안 되잖아요. 네네. 같은 겁니다. 파는 거예요. 아, 음식 장사다. 예, 그것도 장사입니다. 결국 팝콘 예. 만들려고 영화관 예. 차린 거다. 아니, 그런 거 아닙니까? 팝콘 때문에 영화관 예. 차린 거 아닙니까? 그럼 영화관 돈을 왜 받아요? 그게 왜 그죠? 왜 아예 밥을 팔지? 뭘 밥을 팔아요? 고기를 팔죠. 왜 원앙 소리 보면서 한우 구워 먹고 좋잖아. 아이고, 원앙 소리로 한우 구워 먹어. 왜 괜찮잖아요. 어떻습니까? 어허이. 왜 한우 소리만 나와도 백가죽이 벌렁벌렁하지 않냐? 어이구. 그렇습니다.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말씀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아름답기로 소문난 탤런트 A양이 화장실을 들어갈 때 찾아 따라 들어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언니, 언니는 아름다우시니까 나올 때 물 내리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자 그분은 제게 야, 꺼! 어져!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네, 뭐 아무래도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로써 소비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가봤니? 어린 나이에 미국이나 가봤다고 반말이란 짓거리는 이 어린 놈에 대해서 집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구로 어디까지 가봤냐?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황현의 PD 소비자 고발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소비자들의 고발이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은 의류에 대한 고발이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자, 최신 유행한다는 이 손담비 패션. 얼마 전에 엄정화 씨도 이 복고 패션을 입었는데요. 하지만 손담비 씨가 입은 건 복고 패션이라고 하고 엄정화 씨가 입은 건 드래곤볼이랍니다. 아이고. 뭡니까? 아니, 왜 손담비 씨랑 엄정화 씨랑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 차별 내가 한 게 엄정화 씨 나이 좀 먹었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TV라 잘 모르시겠지만 유민상 씨
어린 여자 좋아합니다. 어이 왜 그래요? 아닙니다. 90년생이랑 사귀고 싶답니다. 에이 아이고 보세요. 한번만 그래. 더러워. 불결해. 눈 마주치지 마 더러워. 자 문제점이 뿐만이 아닙니다. 스포츠 의류에서도 역시 충격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인기 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의 유니폼은 국민들 모두가 일상생활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왜 레슬링복, 역도복은 민망하게 생겼을까요? 이게 비인기 종목의 서름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왜 이렇게 됩니까? 그건 운동화. 그리고 수모복은 왜 또 이렇습니까? 아하이 뭡니까? 운동을 티팬티를 구하고 앉아있어 뭡니까? 제정신입니까? 왜 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야 이건 너 아니야? 왜 나예요? 너잖아 이거. 뒷모습이 넌댔다. 너잖아 너. 아니 왜 나야? 너잖아 이거 너. 엉덩이가 넌데. 됐습니다 여러분들 TV라 잘 모르시겠지만 유민상 씨 티팬티 입고 다닙니다. 어휴. 여러분들 유민상 씨 티팬티 입고 90년생 만나고 다닙니다. 전국에 있는 90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망한 복장 하면 아무래도 남자 발레리노 복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과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발레 공연장을 찾아가 그것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맨 앞자리에 앉아 춤을 추고 있는 남자 발레리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안 민망하세요? 제가 가려드릴까요? 라고 하자 그분은 제게 야 꾸죠 라고 답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네 저만 좋은 구경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구경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자 이로써 소비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이번엔 청소년들에 대한 이 사회적인 차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이문장 씨. 네. 자, 요즘 PC방 같은 곳을 보면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금합니다. 네, 네, 그렇죠. 왜 이런 겁니까? 왜 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 청소년들이 그 늦은 시간에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근데 왜 학원은 밤 12시 넘어까지 합니까? 아, 어불성설 아닙니까? 앞뒤가 안 예, 맞잖아요. 예, 그러네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입니다. 야, 오래간만에 우리 맞는 말을. 아. 저를 국회로 보내십시오! 죽겠어! 박수 치고요.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청소년들의 놀 곳도 역시 문제점이 발견했는데요.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 되고요. 어른들은 술집이나 기타 호프집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놀 곳은 기껏해야 노래방 뿐인데요. 하지만 노래방에 가도 도우미를 부르지 못하게 되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왜 못 부르게? 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높은 음 올라갈 때 도움 받아야 되는데 왜 도움 못 받게 도움이 못 부릅니까? 그래놓고 너만 계속 부르고 뭡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 됐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박사님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 곳이 없는 청소년들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전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밤 12시경 3355 모여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놀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 라고 묻자 그들은 제게 예, 골룸 해봐 골룸 청소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로써 소비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황현희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세탁기 광고에 나오는 한가희 씨. 하지만 분명히 남편인 연정훈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 옆에 누워있는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소비자를 위해서 설하는 황현희 PD 소비자 고발의 황현희입니다. 자, 오늘 상점들의 광고 행위가 아주 이상하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럼 여기서 국민대지 유민상 씨 모셔보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 그래요? 자, 먼저 상점이 오픈을 하게 되면 이 나레이터 모델들의 광고 활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나레이터 모델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신하시지 마시고요. 양성하시고요.
뭐야? 아니 뭐라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이상하네.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어, 이 사람이 이상하다. 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 아이고 아니에요. 어차피 눈만 즐거우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TV라 잘 모르시겠지만 유민상 씨 치마 보면 환장합니다. 아니에요. 뒤에서도 앞자리에 치마 누가 입고 왔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 봤어요. 치마 입은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봤어요. 더러워. 아이 왜 그랬어요? 불결해.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문제점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 귀를 자극하는 아, 이상한 광고 소리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탁, 세탁.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잡고 어머니가 말리고 제가 팝니다. 왜 억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저기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소리잖아요. 아, 쏙쏙 들어온다. 세탁. 뭐 앞으로 것들이... 저희도 바꿔야겠네요. 네, 뭐 황현이 PD 소비자 고발.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황현이가 하고 아이고. 안영미가 떴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넌 어떻게 할 거냐? 나한테 그래요? 인사했어. 왜요 왜?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게에 붙어 있는 광고 문구 역시도 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다 이런 광고 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뭐 이렇게 미친 분이 많습니까? 아니 네? 동네마다 아니죠. 미쳐있어 사장님들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만큼 됩니까? 이제 가격이 이제 어떻게 좀... 잘못됐길래 사장님들이 미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가만히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이 미치는 곳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 야. 절 서울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돈 받았어요? 왜 이래? 죄송합니다. 자 그럼 아니면 확실히 다른 문제점이 발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열심히 춤을 추고 있는 나레이터 모델들. 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들의 다리만 쳐다보는 걸까요? 저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직접 춤을 추고 있는 나레이터 모델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지금 사람들이 언니 다리만 쳐다보고 있는데 차라리 가게 문구를 문신으로 다리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묻자 그분은 제게 이러면 너무 지내보지 마시고요. 야 꺼져!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문신보다는 헤나가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야? 자 이로써 소비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비자 고발입니다. 자 이번엔 휴대폰과 휴대폰 광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추적에 나섰는데요. 유민석 씨, 네네. 이 핸드폰은 뭡니까? 아 이거 저기가 그 김태희 휴대폰 아닙니까? 아 이게 김태희 폰입니까? 예예예. 예, 예. 근데 김태희 씨에게 전화가 한 통도 안 옵니까? 뭔 소리예요? 김태희 씨 핸드폰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왜 전화 안 찾아가? 이게 아니죠. 아, 됐습니다. 자 문제점이 이뿐만이 아닌데요. 시중에 아이스깨끼 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아이스깨끼일까요 이름이? 아이스깨끼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깨끼 모양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것도 김태희 아이스깨끼 그 미쳤냐? 휴대폰... 김태희 아이스깨끼? 아니 그게 김태희 아니고 톱스타를 아이스깨끼라고? 이게 아니고 아 더러워 진짜 불결해. 보세요 만지지 마 더러워. 여러분들 TV라 잘 모르시겠지만 유민석 씨 육교 밑에서 여자들 치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그, 그래, 왜 더러워. 당신 아니, 말을 똑바로 아이고 저가 돈 좀 어떻게 해라 그래요. 아니 불결해. 왜 더러워. 그걸 왜가 됐습니다.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즘 휴대폰 광고 중에 아 이런 게 있죠. 아 이거 펑크룩이야. 난 빈티지룩. 난 스쿨룩. 난 락커룩. 넌? 난 민상룩. 민상룩이 뭐야? 내 이름. 돌았냐? 아 왜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민상룩 씨. 뭘 민상룩 씨예요? 민 씨였어요? 아니 그게 아, 아니잖아. 자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상룩 씨. 아니 맞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참 다양한 휴대폰이 생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휴대폰은 어떤 휴대폰일까요? 전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철역 노숙자 김모 씨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어떤 휴대폰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영상통화가 되시나요? 라고 묻자 그분은 제게 이봐 그러지 말고 야 너 오랜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무래도 특정 상표라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방송을 아는 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로써 소비자 흐름도 다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는 우유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스 유 하지만 정작 우유를 시켜봐도 아줌마가 배달이 오는 문제 현실에 대해서 집중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의 PD의 소비자 고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